네. 뉴스왕. 네. 뉴스왕. 이 대본을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빠르게 읽으시는 분이. 어렵다. 어. 와. 가짜 공작 공장장 이런 건가요? 오케이.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어, 맨 처음부터요? 와. 여러분. 이게 한 시간짜리. 오늘 저 때문에 밤새 할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앞에 대본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와, 어렵다. 네. 와. 아, 방금. 성우 씨, 성우 형 먼저 하나요? 성우 형, 성우 형.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쁘는 거라고.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배스사 335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샅샅이 튀긴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샥 삭스리 입술에 입술에? 3시 33분 33초에 신세살 김식사 씨네 시내 시스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샥샥 샅샅이 비빈 것과 스시산 소세지를 샤샤샥 싹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수선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숲 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잘한다. 잘한다. 아나운서 같아. 아, 씨, 공배구야. 아, 형, 근데, 아, 나! 아, 해볼래. 예상 반대에서 틀렸어. 근데 내가 진짜 빠름이.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야, 야 어렵다. 방금 들어줬습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시내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샷 사사치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샥 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숲 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잘한다. 아, 잘하는데? 아니, 어려운데 잘한다, 다들. 어렵다, 이거. 아, 진짜 어렵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샷샷 아, 샷샷?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 김식사 씨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가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왜 이래? 나 비스비 모델인데. 비스비가 너무 많이 비스비가 몇 개야?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아, 네, 야, MC도 하면서 왜 그러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슥슥 샥샥 아,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샅샅이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시지를 샤샤샷 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은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숲 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진짜. 와. 와. 어, 형님. 어, 형님. 형님 가십니까?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싹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쓱쓱쓱쓱쓱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스를 살살살 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숲 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야. 한 번이야. 와. 대박. 오. 최고다. 발음이 좀 착했어. 많이. 어떻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삼치를 먹었어요. 에이요. 야,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야, 고모.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신세사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살 소스와 슥슥 샥샥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 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아!
빨리 빨리 해요. 아 실림 너무 숙소가 없지. 아 진짜 잘못했어. 아 너무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1일 3시 33분 33초에 신세사 김식사 신의 신의 식당 식사하러 가서 재밌어. 3355 신세사 빙가 삼색 삼시수시를 살살 소사 쓱싹사 사치스피 빙고가 스위스산 소세지 살싹들이 입속에 쑤셨나 살. 멋지다 그런다. 수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어. 살림 숲속으로 살았던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행방이 무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거 래퍼야. 안 끊겼으면 진짜 빨리. 엄청 빠르다. 진짜 빨리. 한 15초. 요!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신세사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 335 신세사 삭스핑과 3시 37시를 살살 소스와 스스차 사사치 비빔국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사 삭스리 입속에 쑤셔넣어 삶의 삼키고 스산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 숲속으로 살아왔던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와, 잘한다. 이게 약간 소세지를 사사 난 구강 구조상 안 돼요, 이게. 시시시. 와 잘한다. 이게 약간 소세지를 사서 난 구강 구조상 안 돼요 이게. 시시시.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신세사 김식사 씨네 신의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 335 싱싱한 삭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살 소스와 슥슥샥 삭사채 비빔과 스시상 소세지를 사셔서 이스들이 입속에 쑤셔넣어 살며시 삼키고 수다라는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살림 숲속으로 살았다는 스시스손 스미스씨 행방에 이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 네 마지막에 들렸어요. 이목이 시작되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 이거. 가장 좋은 멤버죠. 어렵다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샅샅이 비빔국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샷 삭스리 입속에 쑤셔넣어 살며시 삼키고 수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 숲속으로 떨어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부산 사람 맞아? 그러니까 부산 사람 아니다. 형 진짜 부산 사람 아니다. 서울 사람 같아. 방금 들은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서 335 싱싱한 삭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짝 소스와 슥슥착착 샅샅이 비빔국과 스위스산 소시지를 샤샤샷 삭스리 입속에 쑤셔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삼립 숙속으로 사라졌던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장했어 긴장했어. 영아 보여줘. 야 오랜만에 등장했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삭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삼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사사치 비빔국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신의 식사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3시서 33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사사치 비빔국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사삿 삭스리 입속에 쑤셔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살림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좋아 좋아! 멋지요! 잘해 잘해 좋아 잘했네 좋아 좋아 Let's get it 나보다 반응 방금 들어온 거. 뉴스입니다 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 씨네 잘하는데? 식사하러 나보다 잘해 가서 셋이서 335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스위스산 스위스산 소세지를 샤샤샷 싹쓸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 숲 속으로 사라졌다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와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이건 잘했어. 아니. 아, 진짜 야, 너무 근데 데미보다 빨라 빨리 나왔어 걸리나 같아. 나보다 빨리 나왔어 진짜 잘해. 못하는구나 진짜 빨리 가라 했죠 네
우와! 와, 몇 초예요? 몇 초예요? 아, 네. 우진이 형 아까웠어. 와. 와. 아, 잘했다. 아, 오. 성훈? 성훈. 당연하지. 우와! 너가 이겼어, 관린아. 근데 내가. 아, 저는 되게 저는 좋은데. 와, 관린이가 이겼어.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열왕 게임을 다 했는데, 근데 네. 뭐, 서열왕을 뽑고 끝난 건가요, 이제? 각자 게임마다 각자... 뽑았으니까 축하해 줬으면 되는 거 같아요.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무통왕 1등 누구지? 네? 무통왕 1등.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와. 솔직왕. 데뷔. 그리고 근육왕. 아, 안면 근육? 우진이. 우진이 형. 그리고 또. 뉴스왕은 지성이 형. 와. 아, 그럼 이제 우리 다 했으니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예! 가자! 뱅뱅뱅! 네. 눈물왕인데, 이 중에서 눈물을 빨리 흘리는 사람. 나는 빨리 안 돼. 건조증 있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한 3초 만에 울었는데 이제는 안 돼. 근데 우진이가 다르더라. 지금 몸에 수분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 나 해볼까 다 같이 그러면 해볼까? 동시에? 한번 해볼까? 네. 동시에 시작해서. 성훈이 형 잘해, 성훈이 형. 나 못해. 어, 잠깐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BGM 같은 게 있나요? 진짜 할 수 있어, 나. 어떡하지? 아니, BGM 없이 하자. 나 진짜 할 수 있어. 그럼 나 뷰티필 때 한번 울었을 거야. 한번 보여줘요. 하자. 너 하려면 안 된다. 하품을 눈물 흘린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야, 인간적으로 하품은 속품. 대놓고 하지 말고.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할게요. 시작. 어? 뭐야? 나 근데 너 이미 시작하기 전에 아니, 저 하품 되게 빨리 해요. 아, 하품을 빼자, 솔직히. 그래, 하품 빼고 어떻게 해? 아니, 나 못해라. 하품 빼자. 야, 그럼 형 바로. 준비 시작! 시작! 네. 어, 하품 인정하시네. 다시 하자. 대신 겉으로 하지는 말아. 난 거기 겉으로 안 했지. 못하겠어. 보기. 난 행복합니다. 너무 슬퍼, 노래가. 진짜 피곤해서 한 거야, 방금. 우리가 너무 슬프잖아. 뭐야? 왜?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떨어져야 돼. 안 나왔어. 아, 떨어져야 돼. 난 행복합니다. 랄랄라. 어, 성우 형 보여준다. 연기자. 안 돼. 나 안 돼. 나 나올란다. 지금 10초. 난 진짜 몸에 지금 수분이 없는 상태야. 야, 나 나올라. 나 나왔다. 봐봐. 나왔죠. 어, 나왔어. 어! 1등. 나도. 어, 우진 2등. 오. 지성이 형이 진짜. 진짜 2V 우는데, 2V. 나 지금 수분이 없어. 뭔가. 나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눈물이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수분이 없어. 진짜. 성형 눈이 너무 아프고. 그 나 진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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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연기자. 와, 신기해. 진짜 신기해. 아, 성형 하품 안 했어. 나는? 하품 안 했어. 나 나온 거 같은데? 안 나왔는데 어디? 너? 아 진짜 슬픈 지금 어디? 콧물? 콧물이 나왔어. 지금 이런 게 귀엽다니까. 귀여우지? 나 어때? 나 뚱뚱해지. 넌 진짜 다음이 아수로 하는구나 진짜. 나도 할 말 있다 이제. 나 안 할래? 나 못해. 나 원래 못해. 나 원래 나 성격이 좀 사악해가지고. 뭐예요? 저 형이 비서하면서 무슨 눈물 나. 아니 하품 대놓고 해. 배진이 형 아니면 하품 대놓고 해. 하품 대놓고 해 저 형. 나도 지금 하품 나서 눈물 나온다. 나는 안 돼. 어, 난 같은데? 안 나왔어요. 나 못해. 난 흘릴 수 있는데 안 흘리고 있어. 나는데요? 나 안 나와. 너 안 돼. 전혀. 또 해야 돼. 어, 나 나와. 나 나와. 저도 나와요 저도. 나 계속 나오고 있어. 나 계속 나와. 나왔어. 저 나왔어요. 나왔다. 나 지금 한 내가 손수를 길어. 일곱 방을 떨어졌어. 어, 왜 나왔다. 나왔어. 나왔지. 나왔지. 어, 이 형 나왔어. 이 나왔어. 저 나왔죠. 여기 나 여기 얘 보이시죠? 또 나왔다. 안 것 같은데. 계속 나. 아, 나왔다. 그만 좀 나오라 해. 나왔어.
성우가 약간 좀 불쌍하다. 울보야 울보. 왜 울어? 엉보. 엉보. 엉보야 엉보. 아. 와 진짜 우는. 와. 왜 이렇게 성우가 우는 거야? 아 형 힘든 일 있어요? 아 성우 안 좋은 일 있나 봐. 안 좋은 일 있나 봐. 울지 마요. 역시 연기. 왜 이렇게 펑펑 우는 거야? 형 울지 마요. 좀. 몇 분이야? 어떻게 하나? 야, 그렇다 콧물 흘리냐? 콧물 안 흘려. 아유, 콧물을. 눈물 안 흘려. 눈물이 타고 가서. 아, 뭐예요? 아니, 너 하품 안 한 거야? 했어. 하품 안 한 거야? 속품. 뭔지 알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코 이만해져. 치승호. 이렇게. 네, 오늘 릴레이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최근 가장 기뻤던 일은 최근에 콘서트 했을 때 모든 콘서트가 다 기쁩니다, 솔직히. 맨 처음 시작할 때로 되게 보람차고 그리고 끝날 때는 뭔가 홀가분한 느낌도 있고 뭔가 무대를 잘 마셨다는 느낌도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고요. 화가 났던 일은요.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났던 거는 제가 최근에 그 기내에서 땅콩을 먹는데 혀를 씹어가지고 화가 났었습니다. 네. 자, 저는 진영군에게 마이크를 우리 베라더 예아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이랑 다퉜을 때 화해법은 저희끼리 이렇게 막 싸우지는 않는데 화해는 제일 좋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짱입니다. 저는 우리 원어원의 리더 지성이 형한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하루 중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느꼈을 때? 하루 중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 느꼈을 때 네 지금 메이크업 하고 났을 때 네 너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아 씻고 난 직후 약간 뽀송뽀송했을 때가 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는 관린군에게 더 잘생긴 관린군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질문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보릿 하나 공개한다면 다들 모르는 걸 자신감 있는 게 뭐 있지? 네. 다른 모르고 있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게 내가 사실 생각보다 맛집 잘 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헝티멘탈 SK. 네, 감사합니다. 오, 101. 네. 네, 아직 팬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매력을 소개. 멤버가 직접 소개해도 오케이. 멤버가 직접 멤버가 없네요. 저밖에 없네요. 네. 팬들이 모르는 팬들이 요즘 조금씩 서서히 알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숙소나 그런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만 나오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많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에이 와 역시 남다른 매력을 가진 소유자죠. 네 우진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접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황금손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요즘 제가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약간 좀 팝송에 빠져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은 그 Sober이라는 노래고요. 아, 되게 아주 감미롭고 듣기 편안합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주 저희 원어원의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대희군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24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인가? 저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친구들과 놀이동산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놀이동산 안 간 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저희 팀의 메인보컬 제니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데. 마이크 테스트 1, 2, 3. 음악 방송 대기 시간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잡니다. 네. 왜냐면 제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음악 방송 한번 이게 준비할 때 샵 가는 시간이 새벽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날까지 스케줄을 한 후에 이제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밤을 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서 다들 잠을 먼저 청합니다. 리허설을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네. 잠이 보약입니다. 이만 이 마이크를 저 워너원에 많은 미남들이 있지만 그 미남 중에 한 명 지훈 파크.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로 태어날 것인가?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 있다면? 네, 이것은 약간의 TMI지만 가수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어렸을 때 약간 프로게이머 아니면은 제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프로게이머 아니면 뮤지컬 배우로 네, 해보고 가수가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우리 영광의 저희 형님 원어원의 형님 하성훈 형님에게 마이크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다.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 다이어트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이것까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혹시 레몬 디톡스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레몬 디톡스를 두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레몬 디톡스라는 건 이제 물과 액체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2리터밖에 하루에 2리터밖에 못 마시는데 하루에 2리터만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축구하고 헬스 다니고 해가지고 살을 엄청 많이 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의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뭐 근육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도 피부도 되게 먹은 게 없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은요. 아웅송.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옹성우입니다.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더위 극복 방법이 있다면, 극복법이 있다면, 사실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요. 더위 추위를 사실 다 잘 타요. 그래서 땀도 많고, 그래서 여름에 가뜩이나 좀 힘든데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위를 좀 그 받아들여서 놀러 가요. 좀 바다 이런 데나 계곡 이런 데를 좀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놀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굉장히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맛있게 먹어주고 그렇게 더위를 극복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원의 릴레이 끝. 안녕. 게임 존. 존 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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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뭐부터 하면 돼? 이건 약간 생소하다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저 보드게임 막 많이 다니거든요. 흔들흔들 해적사. 근데 이거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숙소에서 게임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네, 오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보드게임은. 이런 보드게임은 잘 안 하죠. 게임은 보드게임은 약간 생소한 거. 약간 보드게임을 한 번 시작하려면 좀 판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약간 일이 커지는 흔들흔들 해적선이라는 게임으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근데 이거 아주 쉬워요. 네. 그냥 펭귄을 올려서 올렸는데 만약에 넘어졌다, 떨어졌다 펭귄이 그럼 진 겁니다.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벌칙은 뭐예요? 벌칙을 해야 돼, 하기 전에. 굉장히 간단하네요. 볼게요. 나눠볼까요? 이게 최대 인원이 있지 않아? 네, 그게 펭귄이 넘어져도 게임은 계속되고 펭귄이 배에서 떨어졌을 때만 그 지는 게 판정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그런 건 괜찮다. 네. 오케이. 벌칙 뭐예요? 오케이. 벌칙 펭귄. 벌칙? 벌칙? 몰라지? 벌칙은 1차원적인 걸로. 손목맞기 할까? 에? 와, 한 방? 아, 얘 진짜 때리는데. 이거예요? 아니면 아, 이거지. 이거는 너무 자연이 형 머리 괜찮아요? 나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전지갑이 들어갈 수도 있어. 팔 수도 있어. 한번 파든지. 예, 그러면 이게 딱 해. 이게 딱방 이 딱방으로.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이 딱방으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여기 뭐 되니? 와! 되네. 스타트 저기다. 네, 이런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넘어지지. 약간 비매너지죠. 죽일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서? 저건 약간 사기캐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놓는 게 유리한 건가? 뭐 어떻게 하지? 합시다. 자. 그래. 떨어지면 지는 거잖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와, 뭐야 게임 뭐야? 게임 대망이야 뭐야? 나 보드게임 막 많이 다녀왔어. 어디로? 여기는 안 된다 그랬지? 대위 쪽으로. 아, 여기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못 세우잖아. 그럼 다음으로. 그럼 쪽 아니면 성우 형 쪽? 나 대위 쪽. 오케이. 할게요. 오. 와, 안 돼. 재밌게 시작할게요. 살짝 매너 있게 하는구만. 페어플레이 좋아요. 아. 오. 아니야, 이거 괜찮아. 제안이야 뒤에 붙어 있지. 아. 야, 저 사실 귀엽다 얘네들. 기브로이드. 나는 쨍이 형 뒤. 네? 하시 재밌게 놓겠지? 재밌게 놓겠지? 뭘 아니 딱 놔도 뻔하지. 위치 위치 선정이 딱 뻔하죠 이건. 어? 오. 어? 아! 우리. 어? 살짝 놔야 돼. 낙장불임 낙장불임. 아, 펭귄을 좀 위험한데 놓고 있습니다. 거기 놔야 돼, 거기 놔야 돼, 거기 놔야 돼. 펭귄을 위험한데 놓고 있습니다. 아웃, 아웃. 옹성군 펭귄을... 아웃, 아웃, 아웃! 예스! 예스!
괜히 딱밤 그 이마에 때리기 좋게 열려 있어요. 저희 딱밤 욕심 부렸어. 뭐라 여기 여기다 넣었으면은 약간 이런 거는 그냥 그거 알지? 그 이런 거 이거 게임할 때 많이 가져서 최대한 막 처음에 많이 해가지고 약간 맞아. 위험한 상태 다음 위험한 상태 만들고 싶어. 그거 하려 그랬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네. 오케이 지훈이부터 때리자. 그냥 지훈이부터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맞아. 왜 그래요? 무섭다 무섭다. 준아 보여줘 너의 그 대력. 보여줘. 준이 힘이 좋아. 어, 얘 셀 것 같아. 어. 악력이 좋아. 아까 여기다 테이프로 돌 붙였었나? 반지를 여기다. 반지를 여기다 이렇게 딱 껴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가시죠. 딱딱한 세 보인다. 어 세 보인다. 세 보여. 아 진짜 없겠다. 가시죠. 야 이거 없다. 에이 이거 아니야. 게임답게 주먹으로 막 치고 막 그런 거 안나게 이렇게 이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때려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스냅 주는 거 아니야. 스냅 주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1인지 번지 그거 아니라고. 오 야 이마 딱 내줄게. 이마 딱 내줄게요. 오 야 손가락이 왜 이렇게 굵어. 열려있는 데 있잖아 여기. 머리가 약간 그건데? 헤어스타일 중요한 거 알죠? 네, 아 그럼요. 조금만 찍. 열려있는데 한 곳에다 몰아서 때려야겠네. 열려있는 곳에. 저 어쩔 수 없는 건 머리 스타일. 저기 때리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 같아요. 아, 야, 얘 되게 무서워. 어, 연다. 약간 들 수 있을까요, 머리를? 아, 그냥 약간 머리를 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뭐 게임인데 뭐,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와, 뭐. 어, 왜요? 와, 안 때렸어요. 화살이야 뭐야? 예? 네? 아니. 방금 이게 뒤로 갔어요, 이렇게. 아니. 이거 조금만 들어주세요, 머리. 오케이. 우리가 약간 매너 했어. 첫판 왜냐면 다음이 유진이거든. 아 근데 나 내가 이게 할게. 아 너 이거? 이거밖에 안 했어 진짜. 아, 이거 진짜 가볍게 할게요. 아 진짜 할게. 가볍게 와 아팠죠. 약간 빗나갔어. 좀 센데? 위에 졌어. 아 나 좀 센데. 약간 TMI인데 벤치 한 80kg 이거 하지 마요. 겁주지 말라. 아 그럼 잡는 거야. 이게 되게 뭐야 이 요리요리해 보이는데 이걸 80kg 올게요? 아! 아 어떡해. 제대로 맞았어. 요거 약간 정통이었어. 괜찮아요? 나는 빗나가서 위에 맞았는데 형님 제대로 맞았어. 게임은 이렇게 앞에 보여요? 앞에 보여요 웅선 씨? 대이차 대이차 누구냐? 대이는 뭐 근데 저 약해요. 대이는 최대한 맞을 수 있을 거야. 대이가 매워. 쟤 약하죠? 매워. 그냥 아파 그냥. 사실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맞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원래. 사실 맞으면은 아픈 것도 아픈데 아 맞아. 약간 기분 나빠. 난 별로 안 쎄. 재현이 보드게임 많이 다녔다는데 게임만 열심히 했어. 때리는 것만 못 해. 손톱이 근데 길어가지고 아플 수도 있어. 손톱을 꽂아. 누르면 안 돼. 아우 왜? 뭐 소리는 제일 수박 딱밤이었는데 그냥 수박 두드리는 소리가 안 아프다 그랬어. 아니 여기 때려서 미간을 때려서 미간을 쳐버렸어. 이거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이거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아 성우가 하고 싶은 게임 하자. 오케이 준비하고 졌으니까 승우가 졌네. 더 할리갈리 돼. 아니 저거 주제 돌려서 나오는 만큼 숫자를 뽑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근데 저기 52까지 있어요. 53. 아~~ 어? 야 재밌겠다. 이거는 완전 랜덤으로 내가 뽑는 게 아니야. 성우 형 눈에 빨간 게 너무 웃긴데. 진짜 블러셔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젠가로요? 오케이 젠가야. 젠가. 와! 우후! 네. 평소에 잠이 부족했던 멤버들은 육방을 하시면 되고요. 와! 대박. 하고 싶었던 멤버들은 마감방을 하시면 되고. 와! 좋아하는 멤버는 먹방을 잘 했대. 오! 배지 형 먹방 해야겠네. 어떤 걸 하고 싶어? 힐링이 필요해. 저는 선인장의 뽀뽀하기. 아 힐링이요? 힐링이에요? 힐링을. 근데 진짜 저희가 뭔가 소소한 일상 속의 힐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그냥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수박 먹으면서 드라마 뭐 전 시리즈 몰아보기, 영화 그런 거 몰아보기나 아니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맛있게 먹고 라면 같은 거 끓여 끓여서 먹고 그런 게 소소한 일상 속의 힐링이 아닐까. 달리 뭐 힐링 뭐가 있어? 나는 근데 집돌이 아니어서 나간 쇼핑하고 그날 있게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뭐냐 형이랑 같이 옛날에 한창 그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기 전에 시간 있잖아요. 짧은 그 시간 때, 네, 그 시간 때 불 다 끄고 거실 불 다 끄고 내가 낮잠?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예능 틀고 그리고 선풍기 틀고 라면 끓여 먹고 문 열고 문 열어놓고 집 문 열어놓고 아 약간 자연 바람 불고 네, 이렇게 저게 너무 좋았어. 똑똑한 맞아 맞아. 아, 우리가 요즘 월드 투어 중인데 그냥 가장 아쉬운 게 호텔 창문이 안 열리는 게 아쉬워. 진짜. 나도 자연 바람 좀 습하겠지만 그래도 열고 싶긴 한데 그런 뭔가 더 그런 느낌 있잖아. 힐링한 좀 약간 쉬는 느낌. 네. 고양이랑 옥상 올라가는 게 진짜 좋았는데. 아 맞아. 고양이 좋아하니까. 힐링은 나 무조건 고양이랑 했어요. 의외로 난 게임 안 했어. 고양이랑만 놀아 지금. 같이 살 때는 나도 혼도 안 만져. 강아지랑 놀았어. 아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알레르기 있어. 나도 알레르기 돌았어. 아니면은 강아지 고양이 카페 그런데 아 맞아 나도 나 고양이 카페 근데 진짜 그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나 지금 못 가서 너무 아쉽 속상했어. 나 한번 간 적 있더라 고양이 카페. 갔는데 그 사장님이랑 원래 안 사여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오케이 각자의 힐링 방법 이런 거 같아.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힐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너를 고양이라 생각해야겠다. 난 만화를 봐. 근데 맛있어? 근데 이거 뭐 진짜. 진짜. 아 젤리.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맛있어. 젤리야? 오 맛있어. 크레용 신짱. 아 맛있는 건 다 젤리인 거야. 나 좀 먹어야겠어 일단. 원래 불량식품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젤리 같은 거. 최근에 잘 못 먹어가지고 이거 퍼즐 때 엄청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지. 좀 줘 하나. 응? 아는 거? 네. 이불도 이렇게 우와, 얘. 눕방의 개념이 뭘까? 누워서 먹는 거. 뭐야? 일찌감치 끝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나 지금 누구랑 눈을 맞추고 있는데 되게 무서워. 응? 밖에 뭐하지? 누가 되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 아니 내 얼굴 각도가 저긴데 누가 어떻게 여기를 봐요? 눈 여기 달린 거야. 오지마 오지마. 효진이가 밖에 소리를 했습니다. 게임방보다 여기가 더 좋나 봐. 게임방은 뭐하지? 게임방은 게임하고 있겠지? 무슨 게임? 보드 게임? 네. 아, 보드 게임. 나 보드 게임 좋아한대. 아, 너 한숨 흔들림. 그러니까 얘 끼네. 물 좀. 아 물이요? 네. 야, 도제마. 아 관리랑 또 쇼핑 가야 되는데. 아 형 그날 진짜 힐링했어. 맞아, 재밌었어. 민현 형랑 같이 뭐 했냐면 어우 두 시간 잤다가 둘 같이 나와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막 계획돼 있는 거 아니라 그냥 형 일어났어요? 하루 같이 보낼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형도 좋지. 그래서 샤워하고 방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갔지? 청담동 갔나? 응, 청담동 먼저 갔어. 쇼핑도 했고 명품거리에서 쇼핑 하다가 이제 멤버 그 형이 아는 형이 만났잖아요. 맞아. 강아지 보고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랑 좀 놀다가 카페도 가가지고 막 셋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땀도 좀 빼고 그러고 나서 소고기 먹고 바로 숙소 들어왔지. 와 그날 진짜 힐링이었어. 아 맞아 그때 맞아. 와.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소고기 별거 안 했는데 즐거웠어요 진짜로. 유독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제주도 갔잖아 우리. 그래? 그 완도 드라이브 때. 그래서 내가 그 형 운전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 어제 너무 재밌었다고. 나 여기 연희동이잖아. 네. 내가 이 동네 살았었거든. 이 그 군대 근처. 야 저거. 여기 그 맛집 많다고 유명.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왜 감자탕? 그럼 추천 하나 해주세요. 연희동 맛집. 감자탕. 여기 감자탕. 여기 연트랄 파크라고 있어. 네? 그 연트랄 파크라고 이렇게 그 공원을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트럴 파크야. 연희동에 있는 센트럴 파크야. 보드 탈 수 있어? 진짜? 보드도 탈 수 있어? 응, 보드 탈 수 있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빵집이 진짜 맛있는 빵집이 있어가지고 빵 좋아해. 작가님들 끄덕끄덕 하셔. 아시죠? 여기 진짜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근데 거기 빵이 진짜 금방 동나가지고 진짜 일찍 가가지고 사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그리고 여기 족발도 진짜 맛있는 게 있어. 감자탕 거 없고? 감자탕은 내가 안 먹었다. 뭐야, 감자탕 많이. 아, 감자탕 없으면 맛. 뭐야? 아이. 감자탕 아니면. 감자탕 없으면 무슨 맛이 많은데야. 감자탕은 참이맛 감자탕 먹어봐. 아, 참이맛? 참이맛 감자탕이나 그 뭐지 하나 보이는데 유명한 거. 야, 먹고 싶다. 지바. 야, 걸리너. 이걸리너 감자탕인가? 촬영 끝나고 감자탕 먹으러 올래? 오늘이요? 어. 오케이. 그 여기에 홍대 또. 김치찜이 진짜 맛있는 집 있어. 김치찌개. 진짜? 그래서 밥솥을 이렇게 갖다 주거든. 그러니까 전기밥솥 김치를 끓여와. 그래가지고 네. 와, 그 대박이다. 그 전기밥솥이니까 난 김치찌개 그 이상한 거 같아서 생각이 안 나지. 어, 통으로 통 삼겹살이 들어가 있어. 통. 아 진짜로? 진짜 통. 맛있어. 진짜. 한국에서 김치찌개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넣은 사람도 있어? 잘 없지. 아, 잘 없어. 잘 없어. 왜지? 뭔가 그 느끼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 느끼한 맛을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치를 넣어. 아 맞아. 홍치 김치찌개 진짜 시원하고 맞아? 맛있거든. 그 약간의 해삼 그 생선의 비린 맛도 좀 있고. 어, 홍치 김치찌개가 진짜 칼칼한 거는 진짜 맛있어. 해산물 김치찌개. 고등어. 고등어 넣는 거 좋아요. 등 푸른 생선. 등이 푸르다.